돈이 보이는 종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의 조기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에 반등 보이고 있는데 초반부터 좀 강하게 시작하더니 힘을 많이 좀 잃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죠? CPI 내용도 그렇고요. 뭐 CPI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 날이거든요. 목요일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가 뭐 5%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어떤 호재 속에서 이제 코스닥 이제 나스닥의 상승세가 이제 우리 뭐 코스닥의 훈풍이 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이 약간 나오는 게 이제 금융기관이 매수세에서 갑자기 매수를 전환했던 이유는 네.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요? 여의도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2차 전지 공매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기관 금융투자에서 2차 전지를 매수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들이 이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금양의 전일자의 호재도 있었지만 몽골의 이제 MOU 투자권으로 인해서 상승세도 있지만 그거라고 해서 에코 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었는데 여의도발 금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옵션 만기 때 이제 매수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매물을 내오면서 약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 몇 개 지금 올라오긴 있는데 구제약 관련 주들은 뭐 개별적인 테마 이슈성이기 때문에 큰 지수의 흐름은 영향은 안 미치는데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드 AI 그것 때문에 이제 네. AI와 로봇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쵸. 상승의 기폭제가 됐는데 바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로그인을 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네. 테마 이슈가 한꺼번에 뭉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나왔는데 종가까지 이제 금융기관이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좀 더 외국인이 차익 매물을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글 접속해서 로그인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드라고 따로 이제 들어가야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네, 구글 바드 사인, 네, 구글 어카운트 뭐 AI 실험 버전의 바드 네, 사용해 바드라는 보기. 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 또 사무실 가서 한번 해볼 텐데 잘 되는지.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글 버전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이슈가 있기 아직은. 때문에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이제 연속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단은 카카오 AI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정식적인 AI가 없는데 바드와 더불어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종목도 상승세 이끌고 있는데 어떤 테마성이지 않아요. 사실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AI와 로봇과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시, 2시까지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 바드 궁금해서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뭐 대학이나 저의 입사 연도 이런 거는 좀 틀린데 이게 마음에 듭니다. 여도우는 예쁘다. 대한민국 금융투자업계 대표적인 아나운서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활용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에 큰 도움. 이거 틀리네요. 예, 바드가 너무 이제 살랑살랑하는 약간 사회생활하는 그런 AI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 재밌네요. 여러분도 함께 좀 바드 실험 버전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정보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AI주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AI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제는 테마성으로 볼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적도 베이스가 돼야겠지만 뭔가 기술력에 있어서 좀 돋보이는 기업 있습니까? 기술력으로 돋보이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죠.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AI 업종들이 소형사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사들과 이제 뭐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연동되는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시총이 이제 뭐 기본 1000억대에서 이제 최근에 상승하면서 50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주를 투자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추천드리고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음의 AI라 셀바스 AI라든가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매수는 할 수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나 접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펀더멘탈을 계산할 수 없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있고 조정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차익 실현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AI는 많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뭐 AI 생각하면은 사실 뭐 네이버도 AI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관련된 네. 사업을 영위하거나 뭐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아마도 이제 이슈가 한 차례 끝나고 나
난 다음에는 확실한 이제 기술력으로 돋보이는 종목들이 추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러한 구글발 이슈와 함께 급등하고 있는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금양의 주가의 급등, 앞서서 우리 김예솔 아나운서가 확인했던 것처럼 몽골에 있는 광산을 인수하는, 지분의 60%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갖고 다시금 주가 회복,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한 기업이라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관련된 종목에 좀 훈풍이 확 불잖아요. 근데 보면은 금양의 주가는 13% 강세지만 다른 종목들은 밖에 힘이 장초원처럼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양은 지금 현재 이제 사실 리튬 기업주 중에서도 3조 7천억이면은 거의 호텔 신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커져 있고 엄청나게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금양 과거의 소형주가 아니고, 그래서 거의 3조가 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롯데그룹도 롯데 쇼핑도 보면 2조대 뭐 이런데 3조가 넘어가는 기업은 찾아보시면 코스피 종목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굉장히 매출액이 나오는데,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이제 2, 3조대가 이제 10%씩 올라가고 그런 거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에 리듐 가격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거쳤습니다. 톤당 60만 위안대에서 지금 뭐 20만 위안대까지 빠졌다가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리듐 투자 MOU라는 거는 몽골에다가 이제 정식 계약이 아니고 이제 가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그러기 때문에 600억에서 지분을 인수했고, 과연 그 600억의 지분 인수한 회사가 얼마만큼 리듐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조 7천억의 어떤 중대형주의 어떤 이제 그 수익을 가져다 주려면 현재는 기대감이고 계약이고 앞으로 이제 그게 검증이 걸려야 될 텐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안 날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이제 금양 여러 군데 카메룬도 투자하고 여러 투자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출로는 리듐으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내후년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 쭉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지금 금융주, 금융지주사도 대형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데요.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금융주가 사실 많이 빠졌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 보면은 금융주가 그 현대차, 기아차 다음으로 다 이제 수익이 뭐 조 단위 이상으로 수익이 났었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기에서 지금 이제 안정기로 접어드는 사이에 우리가 대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익을 충분히 거쳐가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번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상승.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금융주도 있지만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고서가 나오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중대형 은행주들도 이제 물론 지금 현재 배당을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도 거의 10%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금융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0%의 투자를 생각하면 개인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투자를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10%의 수익이면 굉장히 많은 그 수익을 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샀을 때 10% 이익과 그다음에 차익도 뭐냐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차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책을 읽었을 때 저도 금융주를 잘 투자 안 하는데 자기의 펀드에 50년을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을 가져다 준 포트가 업종이 금융주라는 예고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50년을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했을 때 자기 물론 그건 시티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안정적인 금융주를 저가 매수.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은행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대형 은행주를 샀을 때 포트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줬더라.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이제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략주도 잘 오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도 리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부터 볼 텐데,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장 주가는 1%대 조정입니다. 계속 흥보하네요. 어제 이제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갑자기 아침에 주문 실수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오늘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P 시스템과 더불어 이제 MDS 테크라든가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혼자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코닝 오토메이션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이제 덜 부각이 됐고 어제 거래량이 늘었고 오늘 이제 장중에 누가 아침에 주문을 실수했는지 이제 빠졌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업종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추천 드리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업종은 이제 성장성이 다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 MDS 테크라든가 SP 시스템즈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차트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세 종목 관심권 갖고 매매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핫하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어제 이제 1,400만 주라고 하니까 이게 1,900만 주인데 거래량이 이제 거의 폭발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샀는데 차익 매물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매물은 제가 보면 소화하면서 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장중 조정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주주를 보면 중앙점,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9%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샀나 했는데 최근에 산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중앙전기라고 2014년부터 이제 8% 정도 들고 있는데 여기가 토요다의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알루미늄 휠을 납품했던 그 업력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계 지분이 한 8%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에 한 50% 현대차에다가 EV9, 제네시스, 고급형 차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제 풀가동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경량화를 꼭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으로도 경량화 하지만 결국에는 플라스틱으로 경량화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알루미늄으로 경량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주라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9,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어제도 급등했었던 에이블CNC를 보겠습니다. 요즘 화장품주가 일부 종목들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에이블CNC 와, 올해 내내 계속 오르네요. 전 별로 안 올랐다. 물론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네. 많이 안 올랐다 생각했는데 물론 20% 정도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목표가 10,000원 어제 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화장품주의 실적 이제 어제 뭐 코스메카 뭐 이라든가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의 이제 조그만 중소형들의 화장품 실적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그 재료 말고 제가 생각했던 M&A 재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M&A요? 어디랑요? 네, 미샤가 이제 M&A 나왔는데 LVMH랑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로더랑 로레알이라는 데에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본 계약은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입찰 참여에 들어갔고 지금 조사 단계고 이제 언제 결론나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벌써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디 선정을 할 건데 이제 뭐 가격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디가 가격을 써서 지금 이제 시총 2,500억 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60%의 지분을 1,500억 대에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전 세계 5만 4천 개의 이제 판매점이 있는 미샤가 이제 과연 그들이 이제 관심권이 있을지 현재 이제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업체가 아니고 이제 해외의 화장품들 업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0원을 돌파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M&A 재료로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가는 뭐 저는 3,000억, 시총 3,000억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하 이노베이션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데 어떻게 또 제작 그날 시기라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바이오주들의 어떤 상승으로 여기가 이제 그 아토피 치료 관련 임상과 더불어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되고 있고 항암 관련해서도 기술 로열티가 들어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특허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이 한가를 미국에다 계속 특허 등록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아토피 치료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현재 조정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장외에서 1조의 평가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천억 대인데 이제 여기서 과연 1조까지 평가받을 거 올라갈 수 있을지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3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에 대한
리뷰로 들어봤습니다. 뭐 종목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추천다 빠졌던 SAMG도 언급하고 싶은데 매수가에서 빠져 있어서 최근에 어린이날 이제 매출도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면서 빠졌는데 네. 다행히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전에 추천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또 우리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리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지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예, 여기 회원권이 있는 친구를 두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하시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아난티 요즘 약간 또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키워드로 시장에서 네, SG 관련 예, 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투자했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투자권은 뭐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골이 회사, 많이 달았네요, 당일에도. 그래서 왜냐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했다고는 모르겠지만 그 개인적인 투자권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거는 제가 보기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여기 이제 뭐 남해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래서 뭐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따가 이제 PPT에 보시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제주도 아난티 클럽 제주 골프장, 네. 골프장 내 실내 콘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아난티 클럽 제주 그다음에 남해 아난티 코드 아난티 강남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사진 보면은 좋네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남해 네 뭐 안 가 봤는데 집 네 저기에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 네. 저게 보면은 외국계 같은 외국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주얼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주얼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주도 아난티 7월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군에 위치한 호텔 110개에다가 콘도 280개, 그다음 거의 80% 90% 분양이 다 됐고요. 곧 뭐 매 분양이 다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2023년에 1조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 3,5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5,700억은 충분히 펀더멘탈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뭐 누적 회원 수도 이제 2022년에 보면은 4만 6천 명이나 이제 연평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회원 수가.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최근에 이제 그런 바닥권에서 악재에선 사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이제 5,500원까지 갔을 때 바닥권의 악재가 아닌가 생각. 그달 거래되면서 400만 주 거래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악성 매물은 털어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6,000원 초반 중반이네요. 네, 후반까지도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만 원 잡아드리면 한 8,700억 정도 시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해 영업이익 3,500억은 커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손절가는 5,000원 잡고 가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살짝 접고 그 돈으로 일단 주식 투자를 먼저 하자라는 관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위아를 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좋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위아를 고르신 이유는요?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가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기사에서 DB 모 그 애널리스트가 잘 가던 거를 목표가를 5만 5천 원대 하향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이제 그건 잘못된 목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되게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반토막을 5만 6천 원으로 제시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금융기관이 팔았는데 여기가 자동차 관련 부품주라고 생각하시는데 현대에서의 그 어떤 방산도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있고 로봇도 여기서 지금 현대위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서도 이제 사륜 구동을 하긴 하는데 전기차의 업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모듈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부품과 더불어 방산 로봇 스마트 팩토리 UAM까지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미래의 비전으로서 사륜 구동, 열 관리,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 비전, 현대위아의 현대 자동차 그룹의 미래 비전 내가 열 관리 이게 2차 전지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로봇 UAM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모태가 여기 있는데 지나치게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해서 러시아의 공장을 이제 손실 처리했다고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걸 커버하면서 멕시코 공장이라든가 다른 유럽 공장과 국내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고 실적도 좋잖아요. 현대 위아만 덜 갈 이유가 없고요. 애널리스트의 평가 그분만 가격을 낮췄지 다른 분들 다른 중고사는 다 가격 높였습니다. 8만 원, 뭐 7만 원 이상으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6만 원까지 매수 가능하고 7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위아 예, 목표 주가를 낮춘 그 애널리스트에게 굉장히 또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설명 쭉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를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 7만 5천 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그럼 무료 방송은 밤에 하시겠네요? 오늘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9시 40분에 했는데 오늘은 좀 늦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왜요? 조기 좀 검색하기. 네, 그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좀 이렇게 쉬었다가 네. 바로 이제 방송 갔다 오자 하려 그러니까 바쁘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숨 돌리고 네. 10시 때 할 생각이니까 밴드에 조기 좀 검색하시고 있으면 시간 설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 유튜브에 10시 이후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10시 이후에 조기 좀 매니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종목 이 시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